스테이지 4 신데렐라 본선에서 혜성처럼 1등을 차지한 2부 산타클로스, 그리고 23년 마지막 크리스마스 전 2부의 성우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2부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마츠나가 아카네, 호리보루 인터내셔널 소속, 2001년 10월 14일 생으로 올해 만 22세, 미연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며 연기 흉내를 내고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러던 중 애니메이션의 목소리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부모님에게 물어보아 성우라는 일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직업에 매료되어 초등학생 때 성우로서의 길을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2017년 만 15세에서 16세가 되는 해 차세대 성우 미라클 오디션에 응모하여 거기서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하며, 2018년 4월에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아이카츠 프렌즈의 주인공 유키 아이네 역으로 성우 데뷔를 하게 됩니다. 후에 같은 해에 작품에서 파생된 유닛 베스트 프렌즈 일원으로서 지금도 아이카츠 내의 아이돌 유닛으로서 활동 중이십니다. 원래 아이카츠 시리즈는 성우 가수가 분업으로 되어 있지만, 아이카츠 프렌즈 이후로는 성우가 둘다 병업하는 시리즈가 되었으며, 거기서 파생된 유닛 베스트 프렌즈에서도 활약한 적이 있다 보니 노래 실력도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아이카츠로서 다양한 음반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 프렌즈와 온퍼레이드의 오프닝도 담당하셨고, 다양한 악곡도 낸 적이 있으며, 무려 반남패스 퍼스트와 세컨드에 참가한 이력까지 가지고 있어 스테이지 4 신데렐라로 참가한 성우 중 가장 성적이 화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베스트 프렌즈에는 같은 신데렐라 성우인 오오아시 아야카, 니노미야 유이, 밀리언 시리즈의 타도코로 아즈사, 키도 이부키 씨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메인이 아이카츠라 배역은 적지만 러브라이브 슈퍼스타 시부야 카논의 동생 시부야 아리아, 블루 아카이브의 이즈미모토 에이미 같이 굵직한 배역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적이 화려한 그녀가 보여주는 2부의 연기를 이야기하자면, 딱 2부가 처한 상황에 맞는 연기 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부의 고향이 그린란드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일본어가 요청한 부분이 오게티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 같지만, 애초에 2부는 일본에 약하다는 설정 자체가 없고 산타라는 비현실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2부의 성격과 이미지에 집중한 연기는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덜렁거리고 약간 멍청해질 때는 앵앵거리며 우는 톤의 연기와, 모두랑 있을 때는 평범하지만 특유의 밝은 성격을 살린 목소리, 팬들 앞에서 아이돌로서 산타로서 활동할 때는 온화하면서도 차분하고 아름다운 가성을, 그리고 그 가성을 노래 속에 넣음으로써 이브라는 캐릭터의 연기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래 경험이 풍부하기에 멤버 중 가장 가창력이 높은 카에데 역의 사오리 씨하고도 잘 녹아들며 잘 불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긴 SFC와 성우 배정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본선은 이브 혼자 무성우였기에 뭐안 봐도 비디오였던 매치였지만, 그래도 그 결과는 모든 무성우 프로듀서가 이룬 진짜 크리스마스 같은 기적이었기에 정말 이브라는 설정에 어울리는 우승이었죠. 다만 제발 이런 긴 총선은 또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새롭게 참가한 아카네 씨의 대하랴, 이전 전적이 화려하다 보니 엄청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どうしてこんなことに。 怪し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これには訳があってですね。 お仕事までくれるんですか？でもそれってどんなお仕事でしょう？
届けるのは得意ですけど、それってアイドルのお仕事ですか。なるほど。サンタって副業 OK なのかな。でもお仕事をしてプレゼントを買い戻したいですし、あなたへの恩返しもしたいから、アイドルやりたいです。お洋服にお仕事にっていただいてばかりですね。いつもはあげる方なのに、今夜だけはあったかいプレゼント